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채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의 지혜와 경륜을 다하여 자식에게 교훈을 하고 또 자식이 그 교훈을 들어서 바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자식들이 부모의 교훈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교훈을 하고 난 다음에도 가슴을 치고 탄식을 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뜨겁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 교훈의 길을 기울이고 이 교훈대로 순종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을 반발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하시고 내 백성이여 내 말 듣기를 원하느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바른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도대체 다른 신이란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인간들은 모두 다 자기가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낙원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따먹되 좋다 나쁘다를 선택하는 선악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악을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이지하고 믿고 나가기를 원했지, 인간이 하나님께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소유하고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꾀임을 받은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정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 그러냐?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라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한 실과는 먹지도 마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말했습니다.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는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홀딱 넘어가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면 끝까지 사람으로 살아야지, 피조물이면 피조물로 살아야지. 왜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신이 되기를 원합니까? 피조물이 왜 조물주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되어 자기가 자기를 소유하고 자기가 자기의 운명의 선과 악을 결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경고하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 스스로가 신이 되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생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신 대로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의 프로그램을 세워놓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선악을 판단해서 인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자기가 신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과에는 비참한 파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다른 종교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러므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주간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구원한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은 모두 다 이방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개인이나 이러한 민족은 영원히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금년 새해를 살면서 우리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로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따르는 다른 종교나 다른 신에게 우리는 절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당신의 자식으로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구태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능히 돌봐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인도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기를 장차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는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주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오셔서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개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오랫동안 마귀의 말굽바람에 짓밟힌 우리들에게 주님은 진실한 자유와 해방과 번영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왕은 세계를 손에 쥐고 흔드는 제왕이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력도 강하고 군사력도 막강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80이 넘은 모세, 그도 아무 무기도 없이 지팡이 하나 짚고 간 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하나님,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멸시하고 천대하는 80 넘은 노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살이 하던 300만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사랑과 은혜와 복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헐벗음과 굶주림과 고통과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끈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며 나는 자유와 해방을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며 나는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어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실력 있는 하나님이며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제 너의 삶 속에서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무슨 입을 열라는 것입니까? 입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꿈을 크게 가져라. 큰 꿈을 마음속에 가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먹입니다. 애가 병이 들어서 밥을 안 먹을래 하면 숟가락에다가 밥과 고기를 얹어서 자, 입 벌려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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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그리고 입에 밥을 먹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약속을 잔뜩 하나님 숟가락에 들고 자, 입 벌려 크게 벌려 적게 벌리지 말고 옳지 크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사 우리에게 먹이고 복을 주려는 어머니의 심정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넓게 벌려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겠다고 했는데 꿈이 바로 우리가 넓게는 입이기 때문에 주여 내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내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겁을 집어먹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겁을 집어먹은 사람이 꿈을 다 놓쳐버리고 입을 딱 다물고 벌벌 떨면서 사는 그런 삶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주 40야 정탐하겠더니 그 중에 10명은 갔다 와서 겁을 집어먹고 눈이 휘둥그러지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가문이 산은 높고 고른 깊고 성은 하늘을 찔 것 같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라. 우리는 비교해보니 여치 새끼 같더라. 우리는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 처야들이 모두 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입을 전혀 열지 못했습니다. 꿈과 환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곳은 진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다. 우리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입을 넓게 열지 않은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들을 따랐던 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회진시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하시고 오직 꿈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살려서 그 후손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대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입을 넓게 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히는 걸 없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것이며, 하나님은 흑암을 광명으로, 물을 유로, 죽음을 생명으로, 가난을 부여로, 추를 아름다워로 변하시기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인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입을 넓게 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쫓아 입을 넓게 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비밀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병들었다, 입을 다물고서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앞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끌어주옵소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가슴을 펴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흑암에서 광명을 가져옵니다. 가난에서 부요를 가져오고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추에서 아름다움을 가져오고 살 수 있는 세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채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셔서 채워놓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짓고 하나님께서 채웠지 아담과 하와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심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밤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밤하늘에 얼마나 별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까? 빈 하늘이 눈에 보입니까? 저 넓은 우주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보십시오. 저 출렁이는 바닷물 속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로 채워놓았었습니까? 그렇게 온 세계 인류가 건져내고 건져내어서 생선을 잡아먹지만 그래도 해마다 그 바닷물에 생선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지 않습니까? 들판을 보십시오. 언제나 봄이 오면 이를 모를 꽃들로 들판을 가득 채웁니다. 인간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만들고 환경오염으로 황폐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곳에 풀이 났고 꽃이 피고 나무가 나게끔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득히 채워놓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빈 공간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한 이후로 그들의 생활 속에 모든 것이 비어버렸었습니다. 의가 텅텅 비었지요. 사랑이 텅텅 비었지요. 거룩함이 텅텅 비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비어버리고 말았지요. 생활의 축복도 비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합니다. 생명도 텅텅 비어버리고 소망도 비어버리고 인간의 삶의 목적과 가치도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바로 텅 빈 인간인 것입니다. 쓸데없는 쓰레기가 꽉 들어차 있는 쓰레기더미와 같이 되었지 실제로 있어야 될 것은 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올라가셔 인간 쓰레기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쓰레기를 하나도 없이 당신이 다 감당했습니다. 죄악의 쓰레기, 미움의 쓰레기,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쓰레기, 질병의 쓰레기, 가난과 저주의 쓰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과 멸망의 쓰레기를 주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청산해버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용서와 의로서 채우고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빈자리에 주님 사랑으로 채우시고 거룩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자리에 주님 치료로 채우시고 건강으로 채우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우시고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채우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이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와 지금도 같이 역사하는 보혜사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텅 빈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계신 곳에는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자 채웠지 않습니까? 어두움은 광명한 빛으로 채우고 말한 것입니다. 무질서는 질서로 채우고 말한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채우고 말한 것입니다. 가난은 부여로 채우고 말았습니다. 더러운 것은 아름다움으로 채우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역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같이 계십니까?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 같이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네가 다른 신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이외에 섬기는 다른 종교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요 너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므로 너희는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달라고 부르짖어라. 희망을 달라고 부르짖어라. 복을 달라고 부르짖어라. 삶의 목적을 달라고 부르짖어라. 입을 넓게 열라. 꿈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입을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채운다. 네가 채우는 것이 아니다. 너 실력 없고 돈 없고 무능력하고 힘없는 것 내가 알고 있다. 너를 보고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채워주마. 내가 채우마. 나를 앙망하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나를 바라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채우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하리라.